너 신병 위로 휴가라 했지? 그렇습니다. 야, 휴가 나와서까지 군기 잡을 필요 없다. 그냥 밖에선 편하게 형이라 불러, 임마. 아, 아침 안 먹었더니 배고프네. 아직 버스 올 때까지 시간 좀 있으니까 저기서 밥이나 먹고 가자. 형이 쏠 테니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손님. 넌 뭐 먹을래? 저는 짜장면이 먹고 싶습니다. 그래? 저기요, 사장님. 여기 짜장 두 개랑 탕수육 쏟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 잘 먹었다. 많이 먹었냐?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었습니다. 그럼 다행이고. 사장님, 얼마죠? 네, 5만 원입니다. 5만 원이요? 저희 짜장 두 개랑 탕수육 소짜 시켰는데요? 예, 예. 그래서 다 해가지고 5만 원입니다. 짜장면 두 그릇 3만 원, 탕수육 소짜 2만 원. 뭐 문제 있습니까? 네? 아니,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받는 중국집이 어딨어요? 여기가 무슨 5성급 호텔이면 모를까? 아, 맞다. 여기가 거기구나. 군인들 바가지 씌운다는 새로 생긴 중국집. 뭐 바가지? 이게 누가 바가지를 씌운다는 거야? 싹바가지 없게 어른한테 말하는 꼬라지 벗어. 아니, 사장님, 상식적으로 동네 중국집에서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받는 곳이 어딨습니까? 마 임마? 야, 이병 짬찌끄레기, 넌 짜져 있어 임마. 어디 짬도 안 되는 게 나선 나성엔. 내가 사장이고 내 가게에서 15,000원 받겠다는데 불만 있어? 이게 다 이런 총구석까지 식자재를 운반해온 운반비랑 내 고급진 조리 스킬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는 거라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짜장면이 15,000원이에요? 어쩐지 벽에 가격이 안 써있다 했어. 힘들게 나라 지키는 군인들 이런 식으로 눈탱이 치면 좋으세요? 방금 내 말 뭐 들었어? 운반비랑 인건비가 들어가니 15,000원 받는 거라 했지? 그래서 뭐 어쩔 건데? 계산 못하겠다 이거야? 그럼 지금 헌병 부를까? 여기 밥 처먹고 톤 안 내는 군발이 두 명 있다고 헌병에 찔러서 영창여행 시켜줘? 응? 나 바쁜 사람이야. 니들하고 농담 따먹기 할 시간 없다고. 그러니까 영창 가기 싫으면 참말 말고 돈 내놔. 아, 진짜 휴가 첫날부터 기분 개잡치네. 야, 너도 다신 여기 가지 마라. 알겠습니다. 저도 이런 식당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성, 금일보로 상병 가시오 1명, 휴가 복귀하였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그래, 재밌게 놀았냐? 별일 없었지? 네, 행보관님. 근데 휴가 가는 날 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라니? 뭔 일이 있었나? 아, 그게 저희 부대 위병소 지내면 나오는 건물에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거기 식당들 모두 단합해서 군인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것 같습니다. 바가지? 단합해서 바가지를 씌웠다고? 오늘도 복귀할 때 분식점에서 둘이 떡볶이랑 순대, 김밥 두 줄 이렇게 시켰는데 3만 원 달라 하고 완전 군인을 호구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불만이 많던데 어떻게 조치 좀 취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 분식집만 그런 거 아니고? 휴가 첫날엔 새로 생긴 중국집을 갔었는데 메뉴에 가격이 없길래 혹시나 했더니 짜장면 한 그릇에 15,000원, 탕수육소 3만 원 이렇게 받았고 다른 포대 아저씨들한테 물어보니 다들 바가지 씌웠다고 했습니다. 뭐 짜장면이 15,000원? 이거 아주 정신 나갔구만. 알았어, 일단 내가 직접 확인해보고 맞으면 회의 때 얘기할 테니 일단 결과 기다리도록. 어서 오십시오. 여기 짜장면 하나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얼마입니까? 네, 5,000원입니다. 5,000원이요? 짜장면 한 그릇 드셨죠? 그럼 5,000원만 주십시오. 야, 임마, 너 뭐야? 짜장면 15,000원에 먹었다며? 내가 오늘 갔더니 5,000원 받던데 너 지금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예? 저랑 뚱이병이랑 짜장면 두 그릇에 3만 원, 탕수육 소짜 2만 원에서 5만 원 계산했었습니다. 진짜야? 난 5,000원만 받던데. 혹시 행보관님 군복 말고 사복 입으셨습니까? 군복 입었는데? 그럼 제 생각엔 아마도 간부들은 제 가격 받고 병사들만 바가지 씌우는 것 같습니다. 뭐야? 아니, 그럼 더 못된 놈들이잖아 이거. 분명 저랑 뚱이병이랑 눈탱이 당했고 알파브라보 차리 휴가 인원들 확인해보시면 저희 말 사실인 거 아실 겁니다. 감히 코딱지만한 총구석에서 병사들한테 바가지를 씌워? 군인들 덕에 먹고 사는 인간들이 병사들한테만 얌체짓을 한다고? 그렇게 화가 난 행보관님은 위병소 앞에 있는 식당은 불매를 하자며 간부회의때 건의를 했고 그 얘기를 들은 대대장님은 절대 묵인할 수 없다며 앞으로 휴가 인원은 위병소를 지나 시내까지 군용버스를 운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예 위병소 앞 식당엔 병사들이 얼씬도 못하게 한 거죠. 그리고 인접한 타 부대에도 내용이 전달되어 병사들이 불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 폼부포대 행보관님이시죠? 맞는데 누구시죠? 처유병수 앞에 얼마 전 오픈한 중국집 사장인데요. 환히 요즘 병사들이 안 보여서 시내 나갔다가 팠던 병사한테 물어보니 아, 예 시내까지 병사들을 데려 주신다면서요. 그럼 저희는 어쩌라고요? 저 가게 오픈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식으로 통제하면 됩니까? 예? 병사들 관리 차원에서 우리가 시내까지 데려다 주겠다는데 그쪽이 무슨 상관입니까? 그리고 그딴 식으로 병사들 눈탱이 치면 좋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도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이렇게 아예 의심도 못하게 하면 우리 뭐 먹고 살란 겁니까? 설마 죽으란 소리예요 뭐예요? 그건 댁들 사정이고 제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우리 부대는 외출, 외박, 휴가 인원들 전부 시내까지 군용버스 운영할 거니 앞으로 이런 걸로 전화하지 마십시오. 여보세요? 여보세요? 하 어떻게 차린 가게인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야. 내 인생 라잔도네. 네? 제 남동생이요? 그래 올케 남동생. 상견례 때 보니까 많이 어려 보이던데 올해 몇 살이랬더라? 저희 집 늦둥이라 저랑 10살 차이에요. 올해 20살이요. 어쩐지 피부도 탱탱하고 얼굴은 환칠한 게 아주 광채가 나더라니. 그런가요? 감사합니다. 잘 됐네. 20살이면 이제 성인이기도 하니 올케 남동생 말이야. 나 좀 소개시켜줘. 네? 제 남동생을요? 아이 깜짝이야. 아 귀 떨어지겠어. 언니, 언니 지금 35살 아닌가요? 제 남동생을 소개해달라기엔 나이 차가 너무 나는데요? 나이 차? 요즘 15살 차이는 흠도 아냐. 게다가 20살이면 혼도 많이 필요할 나이 아냐? 아싸리 또래 여자애들보단 나같이 경제력 있는 여자가 걔 20대를 유복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고. 제 동생 성격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해서 알바비로 자기 학비 충당하고요. 저랑 부모님도 간간히 용돈 주고 있어서 돈 따로 필요 없네요. 그래? 뭐 그거 말고도 인생 선배인 내가 옆에 있는 게 개학기를 훨씬 도움되지 않을까? 상견례 때 한번 봤으니 제 동생에 대해 잘 모르시겠지만 애가 일찍 철들어서 아직까지 사고 한번 친 적 없고요. 어떨 땐 저보다도 더 어른스러운 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걱정 안 해주셔도 되고요. 이봐 올케, 혹시 나랑 올케 남동생이 아주 찐한 사이가 돼서 겹사돈이라도 맺을까봐 그래? 그거라면 걱정 마라. 겹사돈 그거 별것도 아냐. 요즘은 사회 인식이 좋아져서 아무도 신경 안 쓴다니까. 겹사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전 단지 언니한테 제 남동생을 소개해주기 싫어서 그런 건데요. 주위에 또래 남성분들도 계실 텐데 하필이면 왜 한참이나 어린 제 동생이죠? 뭐? 싫어? 올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너무 꽉 막힌 거 아냐? 연애는 나랑 올케 남동생이 하는 건데 올케가 왜 중간에 껴서 난리일까? 연애요? 혼자 머릿속으로 어디까지 진도 나갔는진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하시죠. 누나로서 기분 나쁘니까요. 오늘 일은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하? 올케 어디 두고 봐. 너 남동생 소개 안 시켜주면 너도 이 결혼 못하게 될 테니까. 뭐? 우리 누나가? 그렇다니까? 이게 말이야 방귀야? 근데 너네 소개해주기 싫은데?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너한테 들어온 게 있는데 너 같으면 소개해주고 싶겠어? 성격 라이즈 맞아서 도망간 남자면 몇 명이며 파혼까지 당하고 명품만 보면 눈 돌아가서 카드 돌려막기 전적에 부모님 가게에서 알바하는 건 그렇다 쳐도 너희 부모님이 너희 누나 못 믿어서 가게 물려줄 생각도 없으시다며. 사실 우리 누나가 문제가 좀 많긴 하지만 혹시 아냐?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하고는 잘 안 맞아서 그랬을 수도 있지. 그니까 너가 처남 한번 소개해줘 봐봐. 뭐? 너도 제정신이 아니구나. 새파랗게 어리고 창창한 내 남동생이 왜 그런 일을 당해야 돼? 누가 잡아먹냐? 당하긴 뭘 당함. 누나 말대로 15살 차이 그거 요즘은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의 나이가 뭐가 중요한데?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 말 후회 안 할 자신 있어? 아 고럼 고럼. 남자가 한 입으로 두 말 할까? 나이는 아무 상관없다고. 소개해드리죠. 진짜? 네. 제가 너무 고정관념에 사로잡혔나봐요. 15살 차이가 무슨 벼슬이라고. 그쵸? 아 당연하지. 내가 진짜 잘해 줄 테니까 올케는 걱정을 하덜덜 말아. 그럼 제가 약속 장소 잡아서 문자 보내드릴 테니까 예쁘게 차려입고 나오세요. 그래 그래. 엄청 영하게 입고 나갈 테니 기대하라 그래. 갈가가가. 아니 지금 약속 시간이 10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안 오고 뭐 하는 거야? 어린애라 그런가? 혹시 개발켓이 맞으신가요? 야핫. 뭐야 이 늙은이 들딱한? 뭐 늙은이 들딱? 야 이 여자야 초면에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내가 너보다 15살은 더 먹었는데 아주 초장부터 예의를 반말아 먹었구만. 뭐? 뭐? 15살이 많다고? 웃기지 마. 오늘 나올 남자는 나보다 15살 어린 파릇파릇한 20살의 대학생이라고. 대학생? 그게 뭔 개소리야? 대학생이 널 왜 만나?
한 살만 더 어렸으면 너 은팔찌야 은팔찌. 입 막으려니 카는 날 속이야? 자기야,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내가 뭘? 야, 너 미쳤냐? 뭐가 날 속이야? 어? 이 남동생은 어디 감추고 저런 쪼글탱 하라방구를 내보내? 네? 뭘 속여요? 네가 네 남동생 소개해 준다며? 제가 언제요? 그냥 소개해드린다고 했지. 남동생 소개해드리겠다고는 콕 집어 얘기한 적 없는데요? 언니가 착각하셨나 보다. 근데 그분 어때요? 저희 외삼촌 지인분이신데 아직 미혼이시고 애인도 없으시거든요. 약간 다혈질이긴 하지만 재산도 좀 있으시고요. 나이도 15살 차이니까 언니가 딱 좋다는 나이차 아닌가요? 네가 나한테 이러고도 무사히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막을 거야. 니들 결혼 내가 막을 거라고. 안 해요 결혼. 무슨 소리야? 결혼을 안 한다니? 파혼하겠다고? 결혼 전부터 이렇게 막무가내인 집안이랑 어떻게 연을 맺어요? 그리고 그거 무시하고 결혼해도 사실 저희가 하하호호하면 지낼 사이는 아니잖아요? 내가 너랑 하하호호 한대서? 네 남동생이랑 하하호호 한댔지? 똥 싸는 소리 그만하시고요. 결혼하면 새언니랍 치고 저한테 씻자질 엄청 하실 것 같은데 전 그걸 못 보겠네요. 제발 본인 처지부터 생각하고 사람 만나시죠. 어찌 누나가 돼서 인성 파탄한 여자인 걸 알고도 모른 척 우리 집 귀한 장남을 소개해주겠어요? 그만 친 아이 먹었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시라고요. 아니 자기야, 누나가 이상한 거지 난 아무 잘못 없잖아. 웃기시네. 너도 똑같거든? 나이 차랑 인성 상관없으면 너도 네 누나 같은 여자 만나서 평생 살아. 아 자기야. 아빠. 왜? 아빠 게임하느라 바쁜 거 안 보이냐? 베베. 하, 너 때문에 죽었잖아. 뭔데? 뭐 할 얘기 있어? 아, 그게 나 토요일에 친구랑 놀이동산 다녀와도 돼? 뭐? 놀이동산? 놀이동산? 너 지금 제정신이냐? 너 내년이면 수험생이야 수험생? 365일 쉬지 않고 공부만 해도 모자랄 판에 놀이동산? 이게 지금 말이 된다 생각하니? 딱 한 번만 이번에 보내주면 더 공부 열심히 할게. 아이고야, 지금 의대 가고 싶어하는 천국의 엘리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의자에서 빵댕이 한 번 안 떼고 공부 삼매경이라고? 걔들도 죽어라 공부하는 판국에 너가 뭐라고 놀이동산 타령이야 타령한? 나 집 학원만 무한반복하느라 친구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나랑 짝된 애가 나랑 너무 잘 맞고 잘 이해해줘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그래. 머리 텅텅이들하고 친구 해봤자 너만 손해야 너만. 그런 애들 만나서 뭘 배우겠어? 응? 네 나이 때 친구는 사치라고. 친구는 다시 오대 입학해서 사겨. 네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애들을 사겨야 나중에라도 힘들 때 도움받을 수 있는 거다. 일들이들이 뭐 도와달라면 걔들이 도와주겠냐? 오히려 너한테 손이나 벌리면서 뜯어먹으려고만 하겠지. 걔 이상한 애 아니야. 공부도 잘... 시끄라? 어디서 아빠한테 말 대답이야? 아빠 게임해야 되니까 참말 말고 가서 공부나 해. 알았어? 결국 못 가는 거야? 엄청 기대했는데. 미안. 도통 허락을 안 해주셔. 내가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 너희 아버지 진짜 너무하신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닌데 너무 강요가 심한 느낌이야. 그야 내 미래를 생각하셔서 그런 거겠지. 야, 넌 제빵 사고 싶다며. 근데 너희 아버지는 본인이 의대 못 가서 너가 대신 의대 가야 된다며 고집 피우시고. 이게 무슨 아이러니한 상황이니? 본인도 못하신 걸 왜 자식한테 강요하시지? 차라리 성적이 안 됐으면 모를까. 성적이 의대 턱걸이니까 더더욱 그러시는 것 같아. 그래도 그렇지. 그게 사는 거야? 인생이 아예 없는데? 대학 들어가면 안 그러실 것 같지? 내가 보기엔 대학 들어가면 다른 걸로 또 그러실걸? 그럼 어떡해. 으이그이 답답아. 넌 네 꿈 아빠한테 제대로 말해본 적도 없지? 그냥 솔직히 말씀드려봐. 만약 제가 제빵학과에 갔다가 잘 안 되거나 잘 안 맞으면 나중에 진로 바꾸면 되지. 그래봐야 20대 초반이잖아. 내가 볼 땐 넌 뭐래도 되려라고. 한 번뿐인 인생인데 나중에 후회 안 하게 너 하고 싶은 거 일단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가? 알았어. 한번 말씀드려볼게. 고마워. 아빠. 안 돼. 어? 아니 아빠는 내가 무슨 말 할 줄 알... 보나 마나 또 놀이공원 가고 싶단 소리 아니냐? 수능 보기 전까진 절대 안 되니까 그런 줄 알아. 그게 아니고 나 제가 제빵 배워서 제빵사 되고 싶어. 나중에 꼭 명장까지 돼서 내 이름 내건 빵집 차리고 싶다고. 뭐? 제빵사? 아니 빵순이가 무슨 빵집이야 빵집은? 평소에 빵을 그렇게 먹더니 뇌까지 빵으로 변한 거네? 그런 건 공부 못하는 애들이 기술 한번 살려서 먹고 살아 포겠다고 파락하는 그런 업종 중 하나다. 의사랑 제빵사랑 수입부터 해서 사회적 지위가 까자. 아빠는 의대 빼고는 다 성이 안 차잖아. 솔직히 내가 성적 잘 받아오면 아빠가 좋아하는 모습 때문에 실망 안 시키고 싶어서 여태껏 군말한 거 열심히 했는데 이제 그런 인생 싫어.
나도 꿈이 생겼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다고. 하 이거 봐 이거 봐. 이상한 친구 만나더니 너까지 이상해진 거 보라고. 아빠가 하는 소리가 너 괴롭히려고 하는 소리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소리 아냐? 너 의사 되면 누가 제일 좋아? 나? That's no no. 바로 너야 너. 지금 좀만 고생하면 앞날이 창창해지는데 그걸 못 참아서 뭐? 채빵사? 안 되겠어 이거. 너 그 친구 번호 뭐야? 아주 그냥 다시 의심도 못하게 해야겠어? 걔는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그래? 뭐야? 너 지금 아빠한테 대드는 거냐? 당장 번호 안 불러? 싫어! 왜 아빠도 못한 의사를 내가 대신 이뤄야 되는데? 나도 내 인격이 있는 존재고 아빠 인형이 아니야.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권리가 있어. 이게 아주 오냐오냐 했더니 정신이 헤어졌구만. 이번 기회에 아주 정신교육을 제대로 시켜야겠어. 학교엔 아파서 못 간다고 할 테니까 반성하기 전까진 집 밖에 나갈 생각 마라. 하루 종일 방에서 공부하면 너가 뭘 잘못했는지 반성하도록. 그리고 폰은 없으니까 지금 당장 반 앞에. 아레비 왔다. 우리 똥강아지 잘 있었니? 어? 할아버지 어쩐 일이세요 갑자기? 우리 손녀 보고 싶어 왔지. 아이고 얼굴 좀 보자 내 새끼. 뭐야 아니 얼굴이 왜 이리 반쪽이 됐어? 어디 아프니? 안색이 영 아니네. 아 아니에요 할아버지 전 괜찮아요. 얼른 들어오세요. 아 괜찮긴 얼굴에 다 쓰여있구만. 할아버지 의사인 거 알지? 얼굴만 봐도 알아요. 우리 강아지 무슨 일인지 말해볼래? 네? 아 그게 실은요. 엥? 아버지 오셨어요? 아니 말도 없이 어쩐 일이세요? 너 당장 이리 와. 대체 넌 뭐하는 놈이야? 네? 아니 왜 갑자기 열을 내세요? 내 앞에서 망신스럽게. 너가 우리 똥강아지한테 의사들 할 자격이나 있어? 공부도 더럽게 못했던 주제에 너야말로 과외니 학원이니 독서실이니 다 본에 달래놓고 뒤로 삥땅 쳐서 탱자탱자 놀러다닌 주제에 왜 이그리한텐 의대 가려면 강요를 해? 애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얼굴이 이만치 해숙해졌냐고? 에? 너 학교도 안 보내고 집에서 공부만 하겠다며? 아? 그게요 아버지. 제가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 우리 이그리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등대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뭐야 아빠? 공부 못했었어? 의대 아깝게 떨어져서 상심해가지고 바로 군대 갔다더니 그거 다 뻥이었던 거야? 아? 아니 의대를 떨어지긴 했지. 의대? 네 애비가 그러든? 이놈이 무슨 의대야 의대는. 네 아빠 공부 더럽게 못했다. 군대도 나한테 좌터지기 무서워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튄 거고. 아니 아버지 그런 말은 둘이 있을 때나 하시지 왜 앞에서 해요? 시끄러. 우리 이글이 성적 보니까 너랑은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던데 무슨 자격으로 너가 의대거려? 아주 그냥 오랫동안 안 맞았더니 정신 못 차리지? 오랜만에 예기형 나게 해줘? 아, 아닙니다 아버지. 그냥 하고 싶어하는 채빵사 하게 시킬게요. 저도 올해 45살입니다. 이 나이에 아직도 부모한테 매맞는 자식이 어딨습니까? 네 정신이 그따구니 일찍이 이혼당한 거야? 아니 전 뭐 이혼당하고 싶어서 당한 줄 아세요? 자랑이다 자랑. 에? 됐고 우리 똥강아지가 원하면 당분간 우리 집에 살게 할 테니 그런 줄 알아. 네? 네라니? 불만 있어? 오랜만에 불주먹이 어땠는지 기억나게 해줘? 아닙니다 아버지. 저 요즘 속이 안 좋아서 매운 거 먹으면 큰일 납니다. 분명 경고하는데 한 번만 더 이글이 학교 안 보내고 의사 타령하면 넌 그날로 내 손에 존재 자체가 없어질 줄 알아. 알겠어? 아, 알았어요 아버지. 여보세요? 자기야 뭐해? 나 지금 도서관 갔다가 집에서 쉬고 있지. 군 생활 힘들지? 말도 마. 훈련은 훈련대로 빡세고 후임들은 말 안 듣고 아주 죽을 맛이다. 으이그 고생이 많네. 좀만 참아. 이번 달에 너 휴가잖아. 응? 휴가? 아 실은 휴가 한 세 달 뒤에나 나갈 듯 싶다. 엥? 세 달이나? 전에 훈련 끝나고 포상휴가 받았다며 그거 이번 달에 쓴다 하지 않았어? 아 그랬는데 생각해보니 나중에 모아서 한 번에 길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더라. 그래서 이번 달 휴가 다시 취소했어. 하하. 암튼 그건 그렇고 미안한데 나 돈 좀 보내줄 수 있어? 돈? 보내준 지 얼마나 됐다고. 그새 다 쓴 거야? 그게 동기들하고 PX 가서 냉동하고 라면 몇 번 먹었더니 바닥나 버렸다. 부인들도 사주고 하려면 군대에 있어도 돈 꽤 많이 나가거든. 헤헤. 내가 전역하면 꼭 갚을 테니까 좀 부탁 좀 하자. 응? 에휴 알았어.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는 거 아니까 빌려주는 거다.
나도 힘들게 알바해서 번 돈이니까 아껴 쓰고, 알았지? 아, 당연하지. 자기가 어떻게 번 돈인데 내가 물쓰듯 쓰겠어? 아껴 쓸 테니까 걱정 넣어두셔. 너 좋겠다. 어바리 휴가 나온 것 같던데. 휴가? 아니야. 어바리가 다음 휴가는 세 달 뒤에나 나올 수 있다던데. 그래? 이상하다. 어제 내가 밖에서 밥 먹다가 어바리 지나가길래 휴가 나온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에이 설마. 비슷하게 생긴 사람 잘못 본 거겠지. 어제 통화했었는데 이번 달 휴가 낸 거 취소하고 세 달 뒤에나 나온다고 했어. 야, 내가 어바리랑 과 동기인데 얼굴 한두 번 봤겠음? 분명 어바리 맞았다니까. 그래? 근데 왜 나한텐 휴가 미뤘다고 했지? 혹시 너 몰래 휴가 나와서 너한테 서프라이즈 같은 거 해주려고 비밀로 한 거 아닐까? 어바리는 로맨틱이랑 거리가 머네라 그럴 리 없다. 암튼 알겠어. 내가 따로 물어보지 뭐. 어바라, 혹시 너 휴가 나왔어? 휴가? 뭔 소리야? 나 휴가 취소했다니까. 그치? 아니, 내 친구가 밖에서 밥 먹다가 너 봤다길래 혹시나 해서. 아, 그래? 뭐 나처럼 생긴 사람이 어디 한둘인가? 하하하. 오빠, 나 다 씻었으니까 이제 오빠가 씻어. 지금 이게 무슨 소리야? 어? 무슨 소리라니? 뭐 들었음? 난 아무것도 안 들렸는데. 아니 방금 어떤 여자가 너한테 오빠 씻어 이랬잖아. 아니 얘가 자꾸 무슨 소리야. 그게 아니라, 아, 선임이 나 놀리고 싶어서 일부러 그런 거야, 일부러. 흐흐. 암튼 나 지금 급하게 행복아님이 불러서 가봐야겠다. 나중에 연락할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지? 진짜 장난친 건가? 분명 여자 목소리였는데. 저 커플은 좋겠다. 나도 저 커플처럼 남친이랑 놀고 싶은데 우리 어바리도 저녁날이 올까? 어? 오빠가 여기서 생활했었다. 아마 정말? 야! 문어발! 느헛? 너 뭐야? 너가 왜 여기 있어? 아니 너가 이 시간에 여긴 어쩐 일로. 너 세 달 뒤에나 휴가 나온다며. 근데 여기서 뭐야? 이 여자는 대체 누구고? 엥? 이 여자 오빠가 아는 사람이야? 천어발 오빠 여친인데 누구시죠? 여친이요? 제가 어발이 여친인데요? 지금 뭐? 2년 정도 만났고요. 네? 오빠 여친 있었어? 아 그게. 와, 너 군대 가고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감히 나 몰래 군화를 거꾸로 신어? 네? 군인이요? 저한텐 해외 출장 자주 가는 회사원이라 했었는데. 회사원이라고요? 이놈 군인이에요, 군인. 오빠 회사원 아니어서? 나한텐 외국계 기업 탄인다며? 아, 아니야. 나 회사원이야, 회사원. 설마 내가 거짓말 했겠어? 하하. 복무, 신조! 우리의 결의! 우리는 국가와 국민의 충성을 다하는 대한민국 육군이다! 느헛? 아니, 군인처럼 머리는 왜 이렇게 빡빡 깎았냐 했을 땐 자기 패션이니 어쩌니 하더니 진짜 군인이었어? 고무신 신은 여친 놔두고 신분까지 소격하면 나만내라 했던 거야? 이 자식 완전 개쓰레기 아냐? 당장 꺼져! 아우, 내 볼따구. 자기야, 내 말 좀 들어봐. 난 자기밖에 없는 거 알지? 사실 군대에만 있다 보니 돈이 좀 궁해서 저 독사같이 생긴 애가 집이 잘 살길래 적당히 뜯어먹어보려, 아니 몇 푼 받아보려 한 거야. 뭐 뜯어먹어? 너도 참 대단하다. 이건 뭐 재활용도 안 되는 방사물 폐기물 덩어리네. 그것도 모르고 너 같은 놈 전역하기만 기다린 내가 등신이지. 너 바람 피웠다고 우리 과 애들한테 다 소문낼 테니까 군대 전역하고 복학하면 학교생활 각오해야 될 거다. 알겠냐? 쭈빼기. 자기야, 내가 잘못했다. 나 진짜 자기밖에 없어. 지엔장, 안 그래도 통통한 볼따구 양쪽으로 난리도 아니네. 아, 그냥 한 명만 만날걸.